정보기기 운영 기능사 실기의 섹션 7 라우팅 설정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건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라우팅이 어떤 개념인지를 먼저 아시는 게 설정하시는 좀 편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라우팅이라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정보에는 IP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IP를 보고 목적지까지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가 라우터인데요. 그 라우터에서 어떤 경로가 가장 좋은지를 결정할 수 있는 약속 사항들이 라우팅 프로토콜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종류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라우터에는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테이블에는 목적지 네트워크 IP와 그리고 들어온 패킷이 나갈 인터페이스와 그리고 이 패킷이 나가서 만날 다음 호흡의 IP 정보 등등등 있습니다. 근데 그 라우팅 테이블 정보를 만드는 방법이 정적 라우팅 프로토콜과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정적 라우팅 프로토콜은 관리자가 직접 라우팅 테이블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에요. 명령어는 단순합니다. Configuration with IP 라우터하고 관리자가 입력하려고 하는 네트워크 정보와 서브넷 마스크 정보 그리고 넥스트 탑 또는 그리고 아웃고잉 인터페이스 적으시면 되고요.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데 있어서 라우터와 라우터 즉 장비와 장비 간에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규칙에 맞게끔, 약속에 맞게끔 주어지는 정보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때 사용되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 즉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 또는 링크 상태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그러는데요. RIP과 ERGRP가 보통 IGP, 즉 인트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고 그러고요. OSPF, 요세 가지를 다루게 될 겁니다. 자, RIP을 설정할 때는 Configuration Modus Route RIP 네트워크 하시고요. 해당 장비가 가지고 있는 해당 장비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인터페이스의 메이저 네트워크, 즉 클래스풀 네트워크 있죠. 그 정보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OSPF는 라우터 OSPF 해서 뒤에 프로세스 번호 적어주시면 되는데 뭐 다르게 적는다고 해서 정보를 주고받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 동일하게 주는 걸 권장하는 사항이고요. 자, OSPF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란 키워드 뒤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커넥티드 네트워크 정보와 그 정보를 체크하는 와일드카드 마스크와 뒤에 에리어 번호 빠져있는 에리어 번호 적으셔야 되고요. ERGRP는 라우터 ERGRP에서 에이스 번호 적으시고 네트워크 해당 메이저 정보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런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실 설정하기 이전에 무엇을 설정해야 되냐면 IP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인터페이스 IP가 설정된 다음에 라우팅 프로토콜이 설정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IP는 Configuration Mode에서 인터페이스 Fast Ethernet을 설정하시면 Fast Ethernet 00 또는 01, 뭐10 또는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설정하실 것 같으면 인터페이스 시리얼 0/0또 0/0/0 뭐 이렇게 그 장비에 슬라시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값이 좀 달라지고요. 입력하실 IP와 서브넷 마스크 정보를 적으시면 되고요. 노 셧다운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게 라우터는 처음부터 레이어 1 값이 적용되지 않도록 제공돼서 나오기 때문에요. 셧다운을 풀어달라는 의미로 써주셔야 됩니다. 자, 모든 것을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show IP 인터페이스 하시고 핑 테스트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터페이스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 주어진 라우팅 프로토콜을 설정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교재를 한번 살펴보자면은요. 거기에는 라우팅이 설정이란부터 시작해서 나와 있는데요. 디스턴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링크 상태. 어쨌든 두개다 베스트 패스를 구하는 약속 사항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스턴스 벨트 라우팅 프로토콜은 라우터와 라우터가 있으면 해당하는 라우터에서 만든 베스트 패스의 정보를 인접 라우터한테 정보를 던지면 그 인접 장비는 받은 것을 토대로 자기 정보를 합쳐서 이렇게 한 호흡 한 호흡씩 그 정보를 베스트 패스를 정하는 디스턴스 값을 결정하는 거고요. 링크 상태 라우팅 프로토콜은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아셔야 된다는 건데 이건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에이리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 네트워크 10개 라우터가 10개이든 30개이든 어떻게 물려 있는지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모으고 그것을 SPF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요. 사용하는 겁니다. 자, 라우팅 테이블을 보는 명령어는요, 여러분들이 뭐다 알고 있을 수도 있으나 당연히 show IP 라우트란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자, 우선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될게 있어요. 교재에 보시면 립 설정이 나와 있는데요. 립 설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립은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의 하나다라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베스트 패스를 구하는 기준값이 목적지까지 가는 홉수 장비의 개수예요. 자, 라우터 중에 L3 장비가 되겠죠? 어쨌든 라우팅 테이블에는 15홉, 그러니까 AD 값 15 때까지만 입력이 라우팅 테이블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만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여기서 조금 여러분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책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인터페이스를 원래 설정하시고 라우팅 프로토콜 넣는 겁니다. 절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네, 인터페이스를 확인하시면 해당하는 장비에 갖고 있는 커넥티드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지금 현대 이 장비 같은 경우는 패스트 이든의 00, 그러니까 168.11.16.63, 그리고 서브 인터페이스는 인터브 이덴인가 봐요. 해당하는 이더넷 밑에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서브 인터페이스를 줄 수가 있는데, 레이어 1, 레이어 2가 모두 살아있고 레이어 3 값 입력된 상태를 보고 동작은 핑으로 하셔야 되고, 자, 네트워크 정보가 총몇 개가 있냐면은 네트워크 정보는 4개입니다. 그러나 알아두셔야 될건립 설정하실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정보에서 해당하는 네트워크 정보에 클래스풀 네트워크 정보만 적어주시면 그 정보를 가지고 인터페이스에 존재하는지를 찾아보고요. 그 인터페이스 설정된 정보값을 규칙에 맞게끔 전달을 합니다. 168이면 B 클래스예요. 그래서 168.126.0.0이 해당하는 네트워크의 메이저 네트워크 정보값이죠. 자, 이네 개는 서브네팅된 정보라서 168.126.63.1, 64.1, 65.1, 66.1 모두 같은 메이저 168.126.0.0입니다. 그래서 라우터 립 하시고 126 네트워크 168.126.0.0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얘는 C 클래스라서 네트워크 204.200.7.0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교재를 잠깐 살펴보면 위에 라우터에 연결된 IP 어드레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적당하지 않는 표현이라서 살짝 지우겠습니다. 뭐 어떤 게 적당하냐면 잠깐 내가 적어드리자면요. 여기 네트워크에서 커넥티드 된것 중에서 메이저 네트워크 값을 적습니다. 메이저 네트워크를 적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저 아까 같은 경우는 예제가 메이저 네트워크인데요. 그 클래스풀한 네트워크 정보 값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적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일단 명령어는 그렇게 지나가고요. 인터페이스 IP 확인하는 거를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라우터 립 설정하는 거를 예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수정을 하자면, 물론 시스코가 제공하는 운영체제 iOS에서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된 그 IP를 입력하시면 리븐 클래스풀 라우팅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클래스풀 168.116.0.0.204.207.0을 자동으로 입력을 합니다만은 그건 자동이고요. 라우팅 프로토콜 설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해당 네트워크의 메이저 네트워크 즉이 무엇인지를 관리자는 파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안 되고 리피 표준 문서에도 이렇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수정을 하자면 메이저 네트워크이니까 168점 제가 여기 다시 적어볼게요. 라우터 립 하시고요. 네트워크 168.126.0.0 되시고요. 네트워크 얘는 C클래스이기 때문에 204.20.7.0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말씀드리지만 립이라는 거는 이 네트워크란 명령어가요, 이 정보를 광고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해당 내가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 중에서 이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읽어들여서 정보를 규칙에 맞게 광고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하시면 라우팅 프로토콜 체계를 모르시면 이렇게 입력하시면 라우터는 자동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많은 이것은 여러 가지 장애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권장사항이 아니오니 여러분들은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는 안 되고요. 네트워크를 입력하시면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보세요. 이건 시스코 iOS에서 리비 클래스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IP를 입력하셨다 하더라도 메이저 네트워크 값을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는 반드시 메이저 네트워크를 적으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 입력하신 걸 장비가 맞춰준 겁니다. 자, 프로토콜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장비끼리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요. 반드시 주어진 약속 사항대로 해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건 좀 수정하셔서 입력하실 때부터 이렇게 입력하시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립 버전 2는 원래 립은 클래스풀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서브네팅된 정보를 서브넷 마스크 정보를 넘기지 않아요. 그런데 버전 2를 하시면 서브넷 마스크 정보를 넘긴다라는 뜻인데 그래도 버전 1을 했을 때나 결과값은 동일한 이유가 CRP Protocols라는 명령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립은 디폴트가 오토서멀이에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여기 예, 잘 나와 있네요. 립은 디폴트가 오토서머리이기 때문에 버전 2로 하더라도요. 이건 디폴트 버전입니다. 보낼 때 1, 받을 때 2, 1을 받는 거고요. 버전 2로 하면 이 부분이 모두 2, 2로 바뀌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기본적으로 Automatic Network Summarization Effect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버전 1이든 2든 클래스풀 네트워크에서는요. 저기 서브네팅된 정보를 메이저 정보만 자, 네트워크 오토서머를 해서 메이저 정보만 넘기는 게 버전 1, 2의 특징이에요. 만일에 상세한 정보를 다 넘기고 싶으시면 립 설정하실 때 No Auto-Summary라는 명령을 써주시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시험에는 대부분 No Auto-Summary를 쓰는 문제가 나오는 듯해요. 그래서 그럼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버전 2라고 되어 있는데 No Auto-Summary라고 적어주시면 안 되고요. 버전 2인데 상세한 서브네팅 정보를 넘긴다 할 때 No Auto-Summary를 적어주셔야 되는데 현재까지 정보기기 기능사 실기시험에서는요. 특별하게 버전 2로만 해달라는 건 없었던 것 같고 그건 좀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일단 모든 것을 설정할 때는 IP를 먼저 설정하시고요. IP 확인하는 명령어가 Show IP Interface Brief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입력하신 명령어를
확인하시고 라우터에 자기가 직접 갖고 있는 네트워크 정보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10.200.200.0을 올리시고요. 210.20.1을 올리셔야 됩니다. 끝다리 2는 아닙니다. 그래서 노드 서머리를 하게 되면 서브네팅 된 정보도 서브넷 마스크 정보 넘기기 자세한 정보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갖고 계신 ISP 장비에도 자기가 갖고 있는 커넥티드 정보가 210.200점 되죠. 그래서 그 정보를 넘기게 됩니다. 버전 2고 노트 서머리를 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일에 설정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 보시면 쇼 IP 라우트라고 확인하시면 서로 간의 장비 간에 립으로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지금 갖고 있는 정보가 전부 다 클래스 풀이고 노토를 했다 하더라도 전부 다 C클래스라서 24비트로 받는 것이 보입니다. 20점 이렇게 보입니다. 자, 라우팅 프로토콜 설정은 립 설정은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확인하는 거는 꼭 쇼 IP 라우터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다음에는 링크 상태 라우팅으로 OSPF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OSPF는 베스트 패스를 기여하는 기준이 넥스트 합에서 오는 디스턴스 값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OSPF 라우터가 중대형 규모에 사용을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장비들의 모든 링크의 데이터베이스를 다 모아서 모든 전체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각 장비마다. SPF 알고리즘을 돌려서 목적지에 관한 트리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라우팅 팁을 올리게 됩니다. 사실은 OSPF는 그 립은 올리면 바로 라우팅 테이블에 베스트 패스를 만들지만 OSPF는 인접 장비 간에 헬로라는 신호를 보내고 나 OSPF 장비야 라는 헬로를 답을 받으면 그래? 그럼 내가 보낼 데이터가 이런 게 있는 링크 값이 이런 게 있는데 요약 정보 보내고 자세한 정보 보내고 그 다음에 SPF 돌리고 트리 만들어서 라우팅 테이블 올립니다. 자, 여튼 과정이 OSPF 패킷을 통해서 좀 복잡하다라는 거 길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데 언제 립을 쓰고 언제 OSPF를 쓰시냐라고 한다면 규모상 따지면 립은 소형 규모, 작은 규모 OSPF는 중대형 규모를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그것도 뭐 그 관리자가 쓰기 나름이겠죠. 어쨌든 OSPF는 디폴트로 클래스 리스 라우팅 프로토콜로서 VLSM을 지원한다라는 말은 그 처음부터 서브넷 마스크 정보를 넘기기 때문에 디폴트가 노우토 서머리예요. 그래서 서머리를 하지 않고 넘깁니다. 디폴트가 기본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VLSM 지원하는 거고요. 자, 라우터 OSPF 프로세스 아이디 주시면 되고 이 프로세스 아이디는 시험지에 지시된 대로 주시면 되는데 장비마다 다르게 주시는 게 실질적으로는 운영에는 상관이 없으나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중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권장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모두 같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무방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OSPF는 아까 말씀 전체 에이리어의 각 장비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링크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자기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아이디가 있어야 됩니다. 라우터 아이디, IP 어드레스를 주시는데요. 이 IP 어드레스는 해당하는 라우터 인터페이스에 존재해도 되고요. 존재하지 않아. 순수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라우터 이름이에요. 더불어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커넥티드 정보 중에 쓰셔야 됩니다. IP 어드레스 적고 해당하는 IP 어드레스를 체크할 수 있는 와일드카드 마스크 적고요. 에이리어 적고 넘버를 적는데 에이리어 하나로 구성할 것 같으면 OSPF의 백본 에이리어는 제로이기 때문에 제로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또한 여러분의 시험지에 나와 있는 에이리어 번호를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라우터 OSPF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설정해 동작시킬 때 상호간에 구분하기 위해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급적 하나를 주기를 권장하고요. 라우터 아이디는
OSPF에서 변동되지 않는 IP를 주로 쓴다. 즉, 룹백 주소를 아이디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도 그냥 아이디를 임의로 1.1.1 또는 2.1.1 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해당하는 장비에 여기가 뭐 이더넷 인터페이스 1.1 뭐 시리얼 인터페이스 2.1만 있다면 라우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인터페이스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을 라우터 아이디로 선정을 하고요. 근데 라우터 아이디는 바뀌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바뀌면 전체 네트워크를 파악하는데 힘들듯이 저 그래서 2.1을 쓰는데 얘가 다운이 되면은 또 바뀌어야 되니까 절대 다운이 되지 않는 인터페이스가 룹백 인터페이스입니다. 그 룹백 인터페이스에 IP를 쓰셔야 되는데 룹백 인터페이스조차도 IP가 여러 개라면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걸 쓰고요. 그것보다 우선권이 관리자가 라우터 아이디라고 지정한 아이디를 가장 우선으로 합니다. 라우터 아이디는 BGP에 돌리는 라우터 아이디와 동일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IP 어드레스와 와일드카드 마스크와 에이리어 넘버를 적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와일드카드 마스크 설정은 잘못된 거고요. 다시 한번 설정하자면 와일드카드 마스크는요. 앞에 나와 있는 정보 값을 들어오는 입력 값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건데 0, 자, 0으로 할당된 비트는 앞에 나와 있는 정보 값의 그 비트에 뭐세 번째 비트에 0을 할당했다. 와일드카드만 그러면 앞에 조건 값의 세 번째 비트는 완전히 일치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그리고 검사하겠다는 뜻이고요. 1이라는 것은 1로 할당된 비트는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검사하지 않는다. 또는 동케어다. 이런 뜻입니다. 상관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0은 케어를 한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앞에 나와 있는 값과 동일해야 된다. 조건값이 1은 동케어 이런 뜻이지 서브넷 마스크의 반대값이 아니에요. 그런 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될건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서브넷 마스크 카드에 반대값을 입력하시면 여러분들 시험에 주어진 문제가 풀리는 게 많아요. 그러나 그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되는 거고 문제를 쉽게 내다 보니 그래 되는 건데 그래도 의미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와일드카드 마스크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게 이제 1 예제를 보자면 앞에 조건값이 168.126.63.0인데 뒤에 와일드가 0.0.0이잖아요. 24비트가 0이다. 즉, 앞에 조건값 24비트하고는 들어오는 어떤 정보 데이터, 네트워크 정보 값이, 내가 광고해야 될 네트워크 정보 값이 반드시 일치해야 되고, 뒤에 8비트는 1이기 때문에, don't care. 뭐, 63.1이든 2이든 상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와일드카드 마스크의 의미를 적어 두셨는데요. 자, 와일드카드 마스크가 0.0.0이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IP 어드레스와 완전히 일치해야 된다. 일치하는 곳에 인터페이스에 네트워크 정보를 넘기겠다. 립은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기 OSPF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말은 앞에 나와 있는 정보값에 24비트만 일치하면 내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정보 중에서요. 뭐 210.1.1.1, 210.1.2.1, 210.3.1이라면 이렇게 뭐 3개의 비트, 24비트까지 일치한 네트워크 정보가 있으면 해당하는 인터페이스를 찾아서 그 안에 있는 네트워크 정보를 넘기겠다. 이런 뜻입니다. 얘는 뭐 모든 비트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브넷 마스크의 반대라고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홀수 짝수라든가 조금 더 복잡해지는 보안 설정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일반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컴퓨터 즉한 대의 IP만 지정하고 싶으면 IP 입력하시고요. 0.0.0.0이라고 입력하시면 32비트 모두 일치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미 한 호스트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다음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OSPF 설정이 나왔는데요.
R1과 R1이 여기죠. R2 사이에서 OSBF를 사용한다. 그리고 에리어 0에 속해 있다. 자, 문제에 나와 있는 거대로 하셔야 돼요. 실제로 하나의 뭐 확장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에리어 제로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백본 예를 제로를 하나 이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문제가 주어진 데를 잘 읽고 설정하시는지를 체크하기 위함일 수도 있으니 에리어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으로 설정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프로세스 번호는 10번. 반드시 문제에 주어진 대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하기 전에 몇 가지만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여러분들도 보이시겠지만, 해당하는 장비의 인터페이스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보시면 R1 여기죠? R2가 여기입니다. 해당하는 얘가 OSPF로 광고하려고 하는 네트워크, 자기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해당한 여기 안에 이더넷 쪽에 있는 네트워크인데 이더넷은 VLAN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VLAN 10번, 제가 보기엔 30번, 그리고 20번 또 VLAN 1도 있겠지요. 해당하는 네트워크 정보를 넘길 겁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이쪽도 OSPF로 설정이 되어야지만 약속 사항을 인식하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R2는 자기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정보가 204.200.8.1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써서 넘기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한번 실습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에 주어진 토폴로지를 꺼내셔서요. R1을 보시면 R1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라우터는 라우팅 프로토콜 설정하기 전에는 해당하는 장비 인터페이스부터 있으셔야 되는데 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how IP 인터페이스 브리프 했더니 IP가 미리 들어가 있는 상황이네요. 다행히도 IP가 지금 현재 장비에는 4개가 64.1, 65.1, 63.1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정보를 4개로 할 건지 아니면 168.116. 0.0, 0.0.255, 255 해도 되고요. 뭐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정을 지금 잠깐 해보고요. 일단 R1의 인터페이스를 확인하셨다면 잠시 줬고 R2의 인터페이스도 한번 하고도록 하겠습니다. show IP 인터페이스 브리프란 명령을 쓰시면 해당하는 장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기 커넥티드 네트워크 정보가 나오죠. 자, 사실은 커넥티드 네트워크 정보는 show IP 라우트 커넥티드로 확인하셔야 돼요. 해당하는 장비는 네트워크 정보가 두개 있습니다. 아까 R2 장비 두개 맞죠? 루트팩도 없고 R1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자면 show IP 라우트 커넥티드라고 올라온 4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보를 토대로 라우팅 프로토콜 설정 준비를 잠깐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토폴로지에다가 R1은 라우터 10번, 아까 10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10번으로 올려주시고요. 로그 어드레스 체인지라는 명령어는 OSPF는 링크 상태 라우팅 프로토콜, 즉 네트워크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이전에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어드제니션시를 맺기 전까지, 즉 라우팅 테이블의 서로 간의 서로 유지할 때까지 그 관계를 화면에 좀 나타나게 해달라는 뜻인데 보통 디폴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당하는 장비에 204.200.7.1이라는 IP를 가진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그 인터페이스에 네트워크 정보를 넘기겠다 소리예요. 7.1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해당하는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정보. 아마 아까 보니까 show IP connected 했을 때 나타난 정보를 제가 생각해 보자면 어떤 게 있었냐면 이렇게 있었죠. 예,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지금 24가 넘어가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거 63.1, 64.1. 그러면 63.0에 24, 64.
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정보를 넘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거는 좀뭐 노쇼다운 하는 게 패스 이드넷이 다운되어 있어서 그렇나 봐요.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쇼 러닝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하듯이 사실은 이런 거는 쇼 러닝보다는 쇼 IP 프로토콜 주로 확인하시는 걸좀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설정된 값과 또 상대방과 네이버가 잘 맺어져 있는지 어드젠시스가 맺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시험장 가시면 여러분들 입력한 명령이 정확한지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쇼 IP 프로토콜 주도 하시고요. 이것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그 어드젠션 체인지란 명령은 서로 간에 그 OSPF 그 LSA 정보를 주고받을 때에 로그 메시지를 화면에다가 나타나게 한다라는 메시지가 있으면 주시면 되고요. 없으면 굳이 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는 여러분들 문제를 잘 찾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R2 장비의 그 인터페이스를 확인했죠. 확인했더니 이렇게 나왔고 커넥티드 네트워크 정보 아까 우리가 제가 분명히 커넥티드 정보를 확인하면 좀 편하다고 한 이유가 지금 이 설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204.200.8.1에 일치하는 게내 인터페이스 있으면 해당 인터페이스를 찾아서 그럼 패스 이드넷 00겠죠? 거기 안에 있는 네트워크 정보 즉 204.200.8.0에 24를 넘기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네트워크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좀 이게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거니까요. 뭐 시험 보시면서 또 이제 이 기술을 가지고 또 현장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으니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장비에 설정하는 명령어를 보면은 204.1.1에 이렇게 하셨는데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다음에 기회 될때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설정 방법. 일단 우선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정도까지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RG-RP는 여기 나와 있듯이요. 시스코 전용 라우팅 프로토콜, 시스코 장비에서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unequal cost load balancing이다라는 말은 아까 라우터는 라우팅 프로토콜은 동일한 목적지, 즉 예를 들어서 5.0에 관한 정보를 받았는데요. 둘다 리브를 통해서 받았어요. 근데 코카운트가 둘다 3이에요. 그럼 코스트가 동일하잖아요. 그럼 라우팅 테이블에 어쩔 수 없이 두 경로 값을 모두 올릴 수밖에 없 지만 예를 들어서 5.0 정보를 받았는데 한쪽에 시리얼 0에서는 호크카운트가 2가 들어오고요. 뭐 시리얼 3번에서는 호크카운트가 3을 가진 정보가 들어온다면 코스트 값이 자 호크카운트가 낮은 게더 가까운 거리다. 그래서 시리얼 그 호크카운트 2를 갖고 온 네트워크 정보를 라우팅 테이블에 올리게 됩니다. 자, 다 이퀄 코스트 로드 밸런싱인데 ERGRP만 ERGRP도 기본으론 이퀄 코스트에 언이퀄 아닌데 만일에 원한다면 variance란 명령을 사용하셔가지고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대로 적용하셔서 라우팅 테이블을 올릴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알고리즘이 듀얼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듀얼 알고리즘을 찾으셔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시험에서는 설정 방법, 즉 라우터 ERGRP 에이스 번호인데요. 에이스 번호가 틀리면 절대로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주의하시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네트워크 아이디만 적으셔야 돼요. 그래도 자동으로 들어가겠지만 1.0 적고 이렇게 하시면은 뒤에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적으시든지 그렇게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라우팅 테이블에 관리자가 직접 입력해서 네트워크 정 테이블을 만드는 거 관리자가 직접 목적지를 정해주는데요. 이때는 무조건 다 입력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내가 입력을 할때
넥스트 합을 사용했다면 그 넥스트 합의 정보가 내 라우팅 테이블에 존재해야지만 스태틱 정보가 라우팅 테이블에 입력이 되고요. 만일에 존재하지 않으면 이 명령을 입력을 해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장애가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라우터에서 패킷을 보낼 때 가장 중요한 정보가 넥스트 합이거든요. 자, 어쨌든 IP 라우트란 명령을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라우팅 TV를 올리고 싶은 네트워크 정보와 서버님 마스크를 서고요. 넥스트 합 IP를 쓰셔도 되고 또는 아웃고잉 인터페이스를 쓰셔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시험에 저마다 넥스트 합 IP를 쓰기로 되어 있나 봅니다. 그 디스턴스 값은 디폴트로 스태틱은 1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립도 5.0이 있고요. 스태틱도 5.0으로 잡았습니다. 당연히 스태틱이 올라오는데 평소에는 립이 올라왔으면 좋겠고 얘가 안 될 때 스태틱으로 잡은 게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백본 이던든 식으로. 그렇다면 이걸 120보다 높은 값을 주시면 플러팅 스태틱이라고 해서 평소에는 립으로 나타나다가 립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스태틱 경로로 나타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플러팅 스태틱 때 사용한 디스턴스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특별한 설명이 뭐 필요가 없지만 다시 말해 관리자가 직접 입력하기 때문에 직접 삭제하지 않으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요 그 네트워크 정보는 라우팅 TV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IP 라우터 하셔서 이렇게 203.237.0 255.255.255.0 넥스트 합 210.200.200.3을 올리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라우팅 테이블에는 관리자가 직접 입력했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스태틱으로 했다라는 게 나오고요. 네트워크 정보는 203.230.7.7.0에 24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폴트가 AD 값이 1입니다. 1/0 나옵니다. 0 코스트 값은 없으니까 관리가 직접 입력했으니 베스트 패스로 가는 어떤 결 코스트 값은 없어요. 그리고 via 해서 넥스트 합 아까 여기 문제 200.3이라고 적으셔서 라우팅 테이블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ISP 라우터에서도 마찬가지로 라우팅 프로토콜 스태틱으로 잡아주시면은요 라우팅 테이블에는 스태틱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그 관리자가 직접 입력한 203.203.7.0이 24가 나오고 넥스트 합 정보 넣은 거 나오죠.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입력하신 그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스태틱으로 잡으셨으니까 S로 나타나고요. 립을 통해서 알게 됐으면 R로 나타나고요. OSPIP를 통해서 알게 됐으면 O 또는 OIA, OE2 뭐 제일 앞에 O가 나타나고요. ERJ-IP로 그 정보를 알게 됐으면 제일 앞에 D, 듀얼 알고리즘을 쓴다고 해서 D가 나타납니다. 그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해당하는 정보가 어떤 네트워크 정보, 어떤 라우팅 프로토콜을 통해서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으세요. 디폴트 라우터는 라우팅 테이블에 일치되는 값이 없을 때는 무조건 내보내라 라는 의미로 0.0.0.0의 값을 던져주는 것을 디폴트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뭐 그거는 보통 기업에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가는 경로가 하나일 때 해당하는 기업이 있는 장비에는 외부 전 세계 인터넷 정보가 필요가 없죠. 누가 담당하죠?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담당하니까 해당 기업이 있는 장비는 자기 회사 내부의 네트워크 정보만 상세하게 스페시픽하게 가지고 있고요. 바깥쪽 인터넷에 관한 정보는 굳이 라우팅 팁을 모두 입력할 필요가 없으니 스태틱으로 잡으셔도 되고 립으로 잡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어떤 값을 가지냐면 이렇게 이렇게 0.0.0.0.0에 /0이라는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패키지라도 0비트만 일치하면 내보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라우팅 프로토콜 설정을 이제 설명을 모두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전에 했던 거 조금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라우팅 프로토콜 설정에 관계되는 것이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인터페이스의 IP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인터페이스의 IP를 먼저 체크하시고요. 인터페이스의 IP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셔야겠죠. 인터페이스 IP를 잡으시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예 더불어 쇼 IP 인터페이스 브리프라고 예, 하시거나 핑 테스트를 하셔야 되고요. 프로토콜 올릴 때 라우터리 네트워크 여기 커넥티드 중에서 메이저 정보 적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그리고 예, OSPF는 라우터 OSP 프로세스 번호 네트워크하고 커넥티드 정보 중에 네트워크 정보 와일드카드 마스크 뒤에 에이리어가 빠져 있습니다. 에이리어 번호 적으시고 ERGRP는 리벳과 동일하게 라우터 ERGRP 에이스 번호 네트워크 정보를 적으셔도 되고요. 사실은 ERGRP도 OSPF처럼 뒤에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적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확인을 하셨으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명령어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될 게 핑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SHOIP 라우트 하셔가지고 상대방 장비에 핑이 되는지까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라우터의 라우팅 프로토콜 설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